우주 공간에 발사된 위성은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이 분해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 인공 물체는 우주 공간에 남아서 지구 궤도를 계속 돕니다. 우리는 이를 우주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간 인류의 우주 개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 수는 약 1만 9천 개에 달합니다. 우주 쓰레기가 우주 개발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상으로 떨어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발사를 맡은 2027년 발사 예정 누리호의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한 우주 물체 능동 제어 기술을 갖는 위성을 싣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위성 물체의 수명이 끝나더라도 유지 보수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임무가 끝난 소형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 처리도 가능하죠.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와 여기에 실릴 우주 쓰레기 처리 위성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